고기에 있는 지방도 많고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게 체중이 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암을 자꾸 자라게 한다고 내 몸의 근육도 자라지만 암도 자라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절량의 고기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면역 세포들이 뭐 항체도 만들고 예를 들면 암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적절량 드셔야지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거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마르신 분들이에요. 되게 마르신 분들은 원래 음식에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체중이 좀 늘어야지 우리가 뭐 유방암 환자 체중 빼라고 하는데 더 마른 여자는 체중 더 높은 사람보다 더 나빠요. 암 환자분의 이제 식생활에 관한 오해 이두 번째 차트를 보면서 한번 네, 회장님 바로 뜯어주셨네요. 네. 장내 세균은 면역 증강에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꼭 복용해야 한다. 이건 일반인들도 유산균은 좀 많이 복용 권하고 있는데 맞을 것 같은데. 뭐, 의학적으로 요새 장내 세균이 굉장히 이슈가 많이 돼서 또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다, 어필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뭐, 유산균 시장이 정말 엄청납니다. 그런데 뭐, 실은 저는 뭐, 유산균 안 먹는데도 이렇게 튼튼하다 보니 어떠세요? 회장님이 유산균 드세요? 저도 안 먹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몸에 좋다 카더라 이런 거를 한 번만 10년 정도의 스토리를 한번 보시면 그게 매번 바뀌어요. 요새 유행하는 거 유산균이고 그 바로 직전에는 뭐 크릴 오일 뭐또 한동안은 또 오메가3 뭐또 그전에는 또뭐 그럼 왜 그게 자꾸 바뀔까? 그거를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저는 되지 않을까 싶고 뭐꼭 복용해야지 된다 뭐뭐 뭐 저는 뭐 그거에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냥 그거를 한 번만 우리가 한 5년만 살펴봐도 너무 달라지는 거죠. 이게 새로운 시장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마케팅에 네, 좀 현혹되지 않는 게 힘이 좀 예. 중요하시겠네요. 네,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회장님? 한번 회장님 읽어주시겠어요? 예. 자연 유래 스트로겐, 칡죽, 백수호 등은 유방암과 무관하다. 근데 자연유래 에스트로겐이 뭘 이게 이제 뭔가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 그래갖고 이제 뭐 콩에도 실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고 또 많이 들은 게뭐 우리 석류 뭐 그다음에 칡즙 그다음에 백수호도 이제 되게 한때 되게 유행했던 그런 이제 뭐 모든 폐경 여성들이 다 백수호 먹어야지 될 것처럼 또 한때 그온 난리를 쳤었거든요. 유방암 환자들이 실은 에스트로겐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부작용을 없애는데 또 자연유래 에스트로겐을 많이 활용을 하시려고도 실은 하십니다. 근데 이제 또 자연유래 뭐 이러면은 또 몸에 하나 또 해로울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식물성 에스트로겐은 뭐 저용량에서는 별로 영향을 안 미치지만 실은 저것도 또 똑같은 에스트로겐이기 때문에 유방암 환자들한테는 다 워닝 사인들이 붙어 있어요. 고 단위로 섭취하게 되면 이게 농축해 놓은 것들은 용량이 많거든요. 가령 내가 두부로 먹는다 그러면 뭐 그거는 식물성 에스트로겐 되게 작지만 그걸 아까처럼 식물성 에스트로겐만 뽑아 갖고 이렇게 뭔가 만들어 놓은 것들은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무관하지 않고 자연유래 에스트로겐이라고 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이것저것 많이 드시는 거는 아니고요. 뭐 석류도 많이 물어보세요. 석류즙 먹어도 되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게 뭐 이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한번 먹는 정도의 주스처럼 마시는 거 이런 거야 문제 안 되겠지만 그거를 정말 약처럼 많은 양을 먹는다면 그거는 또 몸에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3위도 한번 이어서 보고, 예, 채팅 또 다시 보겠습니다. 네. 고기는 암을 자라게 함으로 먹으면 안 된다? 저거는 제가 봐도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실은 암 환자들이 고기 피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은 이제 좀 채식을 하면서 살이 많이 빠지고 좀 건강해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기에 있는 지방도 많고 아무래도 잘못하면 이게 체중이 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암을 자꾸 자라게 한다고 내 몸의 근육도 자라지만 암도 자라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적절량의 고기는 우리 면역 시스템에서 활용하는 면역 세포들이 뭐 항체도 만들고 예를 들면 암을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고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고기도 적절량 드셔야지 되고 특히 이제 이런 거에 더 집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되게 마르신 분들이에요. 되게 마르신 분들은 원래 음식에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체중이 좀 늘어야지 우리가 뭐 유방암 환자 체중 빼라고 하는데 더 마른 여자는 체중 더 높은 사람보다 더 나빠요. 실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도 그 마른 사람이 제일 그 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적절량의 이런 약간의 뭐라 그럴까 좀 그 몸에 그런 것들은 근육이든 기름이든 다 필요한 거라서 뭐든지 이렇게 과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고기 필요합니다. 예. 고기를 안 잡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힘이 생겨야지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암은 못 먹어서 죽는 거고 치료를 못 받아서 죽는 거니까 체력을 위해서는 모든 게 입에 먹고 싶은 건 다 먹고 잘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게 암 환자한테 제일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이번 한번 또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콩, 두부, 된장. 이미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망의 1위를 한번 얘기 드리겠습니다. 유방암에만 좋은 식품이 있다. 유방암에 좋은 식품은 다른 암에도 좋은 식품이고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일 것 같습니다. 뭐 좋은 식품, 나쁜 식품들이 굳이 경계가 있는 건 아닌데 너무 음식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과하게 먹게 되는 거죠, 실은 뭐든지. 그래서 과한 거는 특히 다 나쁘거든요. 특히 뭐 이제 탄수화물이 옛날에는 우리가 못 먹고 살 때는 탄수화물이 중요한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또 탄수화물이 너무 많은 시대에 살다 보니까 네. 요새는 마치 탄수화물이 공공의 적처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제 뭐 특히 네. 유방암 환자들은 뭐 당화지수가 금방 올라가는 음식은 다 피해라. 실은 맞아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 다 과체중도 많고 당뇨 환자들이 되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을 굳이 뭐 나눈다면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 항상 상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좋은 음식이 뭐고 나쁜 음식이 뭔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거는 뭐 굳이 우리가 더 이상 네. 여기서 왈가왈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임파선을 좀 수술하고 거기에 또 방사선 치료를 했다면 팔이 조금 부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거든요. 저런 분들은 팔을 어쩔 수 없이 쓰실 땐 당연히 쓰셔야지 되고 그다음에 쓴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이 좀 이 운동을 하셔야지 돼요. 이 내 심장이 내 젖꼭지 레벨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쓸 때는 내 팔을 항상 조금은 젖꼭지보다 조금 더 높이에 팔을 놓고 그다음에 근력을 좀 강화시키면 근력이 계속 좋아지면 아까 저희 뭐 김장하시는 분들 저분들 시대는 다 그 임파선 다 수술하는 시절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팔이 안 붙는 이유는 근육이 단단하게 이게 펌프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좋아지려면 근육이 단단해야지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처음에 운동을 하면 팔이 부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그 시기를 넘어가려고 할 때 운동법이라는 건 가능하면 심장보다 내 팔을 조금 더 올려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들을 하면서 근력들이 탄탄해지면 그다음에는 좀 적절하게 많이 쓰셔도 팔이 별로 안 붙는데 좀 심한 분들은 또 어쩔 수 없는 그 치료 효율증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체중 관리도 중요해요.